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는데 한번 고백해봐야 하나? 오 진짜 진짜? 완전 대박이다. 그래서 누군데? 내가 아는 사람인가? 나이는? 어디서 만났어? 직장은 다녀? 너 돈 많냐? 너 알바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잖아. 연애하면 돈 엄청 깨지는 거 알지? 일단 너 앞가림부터 해. 와 진짜? 잘 됐으면 좋겠다. 응원할게. 만약 잘 되면 꼭 알려줘. 그래서 그때부터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. 아 진짜? 대박이다. 그래서 고백은 언제 하게? 아직은 잘 모르겠어. 다음 주에 걔랑 약속 있는데 아마 그때 하지 않을까? 진짜? 고백은 어떻게 하게? 밥 먹으면서 하게? 아니면 공원에서? 아 근데 안 받아주면 어쩌지? 왜 내가 다 떨리냐 크크. 진짜 진짜? 그래서 진도 어디까지 나갔는데? 부끄럽게 뭘 그런 걸 물어보냐? 아니 뭐 어때 우리끼리? 응! 비밀로 할 테니까 빨리 말해봐. 그래서 고백을 해야겠지? 아 진짜 고민된다. 뭘 그런 거 갖고 고민을 해. 시간 아깝게. 그냥 좋아하면 좋아한다 고백하면 되는 거지. 야, 그게 말처럼 쉽게 되냐? 쉽게 안 될 건 뭔데? 만약 차이면? 차이면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. 걔가 싫다는데 뭐 어쩌겠어? 너 계속 그렇게 고백하는 거 꾸물거리면 너가 걔 좋아하는 거 내가 얘기해버린다? 야, 그건 제발. 그러니까 빨리 고백해, 임마. 야 근데 그쪽도 너한테 호감이 있냐? 어 서로 썸인데 둘 다 약간 눈치 보고 있는 상태인 듯. 아 그래? 그럼 절대 먼저 고백하지 마. 알았지? 먼저 고백하면 지고 들어가는 거야.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고백하게 돼 있어. 아 그래? 그건 그렇고 슬슬 PC방이나 갈까? 너 고백하는 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? 너 일부러 나 염장 지르려고 그러는 거지. 주소 잘못 찾아오셨습니다.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. 물론 내가 약속 시간 조금 늦긴 했지. 그래도 그거 갖고 그렇게 화내는 게 맞냐? 우선 진정해봐. 너 말 들으니 확실히 걔가 좀 심하긴 했네. 일단 너가 늦은 건 팩트잖아? 그러면 상식적으로 네가 사과해야 되는 게 맞지. 지금 너가 화내고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? 너 같은 애도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참. 아 걔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? 진짜 헤어질까 생각 중이야. 일단 진정해봐. 그쪽도 화나서 홧김에 얘기한 거지 진심으로 한 건 아닐 거 아니야. 우선 화 좀 가라앉히고 최대한 대화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? 아 그냥 헤어져. 어차피 이러다가 또 화할 거면서. 짜증나게. 뭐 아쉬움은 있긴 한데 그래서 결국 헤어졌지 뭐. 너 헤어지고 나니까 얘기하는 건데 도대체 왜 그런 애랑 사귀었냐? 애초에 너랑 급이 안 맞았어. 잘 헤어졌네. 너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도 아직 확실하게 정리한 느낌은 아닌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가망이 있어 보이는데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?